본인의 자연 분만 꼭 하고 싶어요.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유도 분만 요즘에 주변에 네. 많이 하잖아요. 진짜 겁났던 게 유도 분만 하면 진짜 아프다 그러니까 그거 아이한테 안 좋아. 제일 좋은 건 무조건 자연 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의사친 산부인과 전문의 백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진 원장의 광팸 아나운서 김난영입니다. 친구들 안녕. 유도분만 요즘에 주변에 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유도분만 안 하는 케이스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그 유도분만 저희가 아는 그 유도분만이 맞는지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맞는지 보통 이제 유도분만이 자연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 때문에 출산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없는 진통,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과정을 다 유도분만이라고 진통이 아직 안 온 상태인데 그쵸. 나와야 될 때 그러면 진통이 왔는데 좀 빨리 나으려고 하는 그쵸, 그것도 보통 유도분만이라고 해요? 자연 진통이 걸려서 오는 경우에는 진통이 세게 와서 진행이 잘 돼서 나오면 다행이지만 가끔 진통이 약한 경우도 있고 진통 간격이 좀 멀어서 진행이 좀 더딘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도 약간 자궁 수축이 조금은 더 올 수 있게 약을 쓰긴 하는데 그럴 땐 유도한다라고 표현 안 하고 촉진시켰다라고 얘기하죠. 나오지 않을 때 빨리 낳게 하는 게 다 유도분만이 아니에요? 네네네. 진통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네. 자연 진통이. 예. 근데 유도분만이라는 게 사실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언제 그 시간 안에 낳고 싶거나 네. 아니면 정말 낳을 때가 됐는데 안 나오거나 그렇죠. 유도분만이 네.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양막이 이제 파수가 됐어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원래는 자궁 수축이 유발이 되고 감염 문제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하는 게 좋은데 네. 사람에 따라서 자궁 수축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감염 문제 때문에. 그냥 진통도 안 해보고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촉진제를 써서 유도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산모의 이제 건강 상태, 네네.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뭐 임신 중독증 아 맞아요. 네, 전자항증이라도 하는데 임신에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산모의 상태가 나빠져요. 아이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산모가 나빠지면 당연히 아이도 안 좋아져요. 그쵸. 산모가 혈압이 높으면 자궁으로간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애도 잘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치료 원칙이 임신 종결, 출산이에요. 출산을 해야지만 산모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예정일이 많이 지난 경우 애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경우 잠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으면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환자분들은 그날 딱 나오는지 알아요. 처음에 임신 이제 맞아요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 자궁 상태가 틀리잖아요. 네. 잘 크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안 자라 태동이 없어 이유 없이 양수가 센 것도 아닌데 양수 감소증 양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경우에 더 데리고 있다가는 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진통이 없어도 유도를 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제 출산을 해서 케어를 하는 게 맞으면 그럴 때는 또 유도를 하죠. 그다음에 이런 앞서 말한 세 가지처럼 의학적 근거가 뚜렷한 경우 말고 본인은 자연분만을 꼭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골반은 작아. 또 가끔 또 애기 머리는 되게 커.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더 기다렸다가는 난산이 되거나 네. 아니면 제왕절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환자분들이 또 원해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자궁 경부가 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좀 말랑말랑하게 얇아져서 잘 열려 있는 상태가 돼 있거나 자궁이 좀 열려 있거나 애가 좀 내려와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유도를 해야 나쁜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촉진제를 쓴다고 해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진통을 오래 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제왕제기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유도분만 한 거잖아요, 원장님. 진통 없어서. 진짜 겁났던 게 유도분만 하면 진짜 아프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아이한테 안 좋아. 제일 좋은 건 무조건 자연 출산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진통 걸리고 나서 아이를 낳기까지 시간이 초산이냐 경상모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아 그것도 다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자궁 경부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 있거든요. 진통이 세지고 나서 출산하기까지 시간은
유도를 하나 진통에 걸려서 오시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유도분만을 하면 오래 진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궁경부가 맞달까지 단단하게 잘 닫혀 있어서 아이를 조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가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얇아져요. 말랑말랑해지고. 네. 그리고 나서 진통에 걸리면 이게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열리기 쉽게 얇아지는 상태를 자궁경부 숙화된다 그러거든요. 숙화. 네, 자궁경부 숙화. 그래서 유도분만을 할 때 약을 투여를 하면 진통에 걸리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궁경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촉진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궁경부를 좀 숙화시킬 수 있는 프로스토글란딘이라는 질정을 넣어가지고 약간 자궁수축이 생기거나 자궁경부를 숙화시킨 상태에서 촉진제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나서 진통이 걸리고 이제 출산하잖아요. 네. 자연진통에 걸려서 오나 유도분만 하나 차이는 없는데 그 앞에 시간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진통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진통이 아니라는 거죠. 아, 지금 딱 생각난 게 제가 자정에 입원했었잖아요. 그쵸, 원장님. 그쵸, 그쵸. 그리고 다음날 오후 1시에 났는데 저는 그러면 14시간 진통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남편은 그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14시간 동안 진통한 걸로.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진통을 하고 움직이고 나서 집 이제 병원에 와서 진통을 하는 것보다 진통이 제로인 상태에서 0, 1 올라가잖아요. 네. 그걸 오롯이 이제 기다리면서 느끼니까 이게 더 아프게 느껴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원래 가진통이 오거나 진진통이 왔으면 앞부분에 조금 이제 그 예열 단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크게 와닿진 않는데 애초에 0부터 시작하는 거 이제 기다렸다 느끼니까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겠죠. 유도분만을 할 때 유도분만 하나 진통을 하나 자궁 수축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기는. 근데 그게 이제 건강한 자극이 돼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걸 견뎌내요. 유도분만을 한다고 해서 자연 진통에 걸려서 오는 분 아기들이 더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팩트가 아니구나. 네, 그리고 촉진제 자체 성분이 아기한테 뭐 위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촉진제라고 하는 그런 오시토신 호르몬제가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사실 다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촉진제를 써도 자궁 수축이 안 생기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있긴 하는데 약하게 있는 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과자극이 돼서 자궁이 한번 뭉치면 오래 뭉치거나 너무 자주 막 뭉쳐요. 그러면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쓸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서서히 단계별로. 그 다음에 약물을 이제 투여하면서 모니터를 잘 해야 돼요. 아기는 심박동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자궁 수축은 몇 분 간격 어느 정도의 강도로 있는지를 보고, 심해진다 싶으면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모니터를 하면서 유도분만을 해야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어요.